네, 안녕하십니까. 고승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네,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번에는 경질 중요 타당 장치에 있어서 압축기용 완충기, 완충기 큐뮬레이터 또는 탱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큐뮬레이터의 돌연 파일에 대한 화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교율 전통장삼 동경대학 교수님들이 지은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수소 관련된 거고요. 탱크가 폭발했고요. 예, 94년도 1월 일본 카나카와 현의 제휴소에서 일어난 사례인데 사례 교를 보시면요. 예, 시코쿠의 제휴소에서 경질 중요 타당 장치 수소 가스 압축기에서 예비 기로의 절체 교환을 수행했고요. 예비기의 기동 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다. 절체 후 운전을 개시한 압축기 완충기 이제 완충기 탱크가 파열되어 화재가 발생되었고요. 예, 장기간 습균, 습기가 있는 황화수소가스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황화수소가스는 H2S로 보시면 되죠. H2S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경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응력 부식균열을 일으켜 발생된 사고다. 그 다음에 이제 습유니까 물이 있을 거고요. 습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응력 부식균열, SCC,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장치는 재료 선정, 설계, 보수 점검으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현황을 보시면 경질 중요 타당 장치에서 타당을 위한 수소가스를 공급하는 압축기는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통상은 이게 2개가 운전되고 있고 사고 당일도 A, B호기를 사용했는데 A호기가 약간 불량이 발생돼서 부족하게 발생돼서 대기 중에 C호기로 절제 작업 중 C호기에 부설된 리사이클 측에 완충기 탱크가 파열 착화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조 공정은 반응이고요. 프로를 보시면 수소가스 압축기 A호기 B호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보시면 이제 예, 토출 측 완충기, 파열 완충기, 이게 이제 파열됐다는 얘기죠. 탱크 형식으로 있는 완충기 파열됐는데 수소가스 압축기 주변에 플로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반응은 수소화 타랑이고 수소고 파열 누설 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풀어 보시면 여기 제장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수소가스 압축기 리사이클 측 여기가 파열된 예, 완충기 탱크가 파열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사고 사진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된 수소가스 축기 C호기의 상황 동측으로도 촬영했다. 그래서 완전 그냥 난장판이 됐죠. 파열되면서요. 상당히 큰 압력으로 파열됐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10월에 이제 당해장치 운전을 개시했고 1월 28일 08시 30분 개장이 A호기로부터 C호기로 절체 작업을 지시했고요. C호기 가동 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때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시효 가동 전, 기동 전 조작을 실시하여 특기 이상은 없었다. 9시 15분경 리사이클 측의 부하를 A호기로부터 C호기로 절차하는 작업을 수행. 현장 조작은 완료되었다. 이때 대기실의 개원이 유량의 대폭적인 차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하를 원래로 복귀하려고 유선 방송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마지막에 파열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시 4분 진화를 확인했다. 원인은 파열된 완충기는 장기간 습윤의 황화수소 가스 환경에 있어서 있었고 이 황화수소에 서서히 응력 부식균열이 진행 이 부분으로부터 동상 운전 압력에서 파열이 났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탱크가 있으면은 이제 제조할 때 원형으로 만들었을 거죠. 그러면 안에 잔류 용적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잔류 용적 인장에 잔류 용적이 있을 거고요. 인장 잔류 용적이 탱크는 항상 존재하고요. 제조할 때 원형으로 가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식 인자가 있어야 돼요. 부식 인자는 이제 HDS죠, HDS. 이게 건조 상태라면, 만약 건조면요, 건조 상태라면 부식이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조 상태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부식하려면, 부식 이퀄 하려면, 일반적으로 부식이 되려면 습도가 일반적으로입니다. 약6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60% 이상. 내용 물질에 따라서 좀 부식인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습도 약 20% 이상. 그 습도가 유지되겠고요. 그럼 H2S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H2S가 습기 상태에서 이온화돼 가지고 수소가 더해져 EH 플러스하고 S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화 되겠죠. 이온화 되는데 요게 이제 부식인자죠. 주요 부식인자. 가장 강력한 부식인자죠. 예. 수소 이온이 얘가 부식을 시키니까요. 얘가 올라가면 결국 pH가 떨어지고요. pH가 낮아지면서 산성으로 바뀌어 산성. 산성되니까 부식되겠죠. 인장력, 일량 잔류용력 플러스 이제 부식이 되니까 이퀄 균열 파열되는
여기 바로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이 되겠죠. SCC.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식계 간단한 부식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대책은 이제 부식 방지에 대책이 필요하다. 완충기 재료 개선이나 내부에 어떤 습기를 관리 못한다면 재료를 좀 높여야 돼요. 등급을 높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주 검사의 방화 이렇게 되고요. 치식과 보시면 장기간 수면의 황화수소 가스 환경이라고 하는 가혹한 조건 하에서 체질 결정 설계 보증금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배경을 보시면 완충기가 황화수소 영역 부식균을 일으킨 것이 기본 요인이다. 이것에는 재료 운전 설계 보수점검의 분류가 관련되어지고 있다. 되고요. 그때 운전 및 보던 측에서 운전 환경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따라서 사용 체질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상당히 곤란한 작업이지만 6.6 메가파스칼이면 압력으로 66kg 곱하기 10 압력 66kg 정도의 고압이죠. 66도씨 황화수소를 함유하는 수소가스 조건으로부터 운전 조건을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부상자는 2명이고요. 물적 피해 보시면 비례물이 이제 고뇌 반경 29m에 보면서 비산돼서 고압가스 압축기 하우스 슬래드 지붕 파손, 수소 압축기 파손, 철골 블로어의 그레이팅류 파손, 보안님의 소실, 방사선 사용 시설, 분석 건물의 파손. 피해금은 약 6,900만 원이니까 한 6억, 7억 정도의 그 피해를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